여보세요. 그냥 끊으시면 어떡해요. 금순이 바꿔달라고 그래야죠. 시엄녀. 아들들이면 모를까. 시엄녀한테 어떻게 바꿔달라고 그래야. 아이고. 어미 시상. 시엄녀 목소리 들으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벌렁거렸었냐. 아이고 이상하니. 금순이한테 뭔 일이 있나벼. 야 금마야. 너 금순이한테 다시 한번 전화해봐. 아유, 아까 30분 전에도 했잖아요. 핸드폰 아예 꺼졌다니까요. 아이고 그렇지 참. 아이고. 어째 이리 가슴이 벌렁거렸어. 아이고. 금아야, 그러면 네가 전화를 해서 금순이를 바꿔달라 그래봐. 그냥 가만 좀 기다려보세요. 금아가 뭐 달라요? 금아가 해서 금순이 바꿔달라고 하면 금방 할 텐데. 아니, 그래도 아, 뭐 전화하는 게 뭐 우리가 못할 전화하냐? 아니, 뭐 금순이가 뭔 죄인이요? 정환이 그렇게 된 게 금순이 탓이요? 그럼 어머니가 하세요. 왜 그 말을 시키세요? 할머니, 제가 해볼까요? 했어. 저것이 아주 그냥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어. 혹시라도 금순이 데리고 들어와 살자 그럴까봐 아주 내놓고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어, 저것이. 아니요. 시방 내가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오.